내가 과자표가 된다면 하숙집 티날래요 이러면 거기서 하숙집 형들은 나를 끼워줬는데 거기도 소세지 반찬 나와가지고 반드시 미팅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이러니까 밤미팅 할게요 나는 당장에 인사 올립니다 박상환의 생활 한번 DJ 공동체 안녕 안녕하십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놀러 가는 거 MT 아 사발식 네 딱 먹자마자 왕성호 딱 먹잖아요. 형광등 이거, 형광등 이거 하고. BMG라고 빙구장사. 자, 오늘 어떤 특집이라 이렇게 생뚱맞은 친구들이 온 건지 요즘 좀 유행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죠. 뭐죠? 응답하라 1994. 네, 일명 만나. 오늘 이 시간 응답하라 1994로 학창 시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정말 21살 평균 연령을 낮춰주는 친구들이 왔는데 저는 이은지 아나운서님 후배가 되는 YBS 아나운서 박소정입니다. 박소정! 연세교육 방송국 아나운서 송서연이라고 합니다. 와! 후배 있다! 송서연! 출연료는 없지만 네. 이 자리를 캐스팅을 한다면 앉으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와! 와! 제작진 보고 있나? 제작진 보고 있나? 우리 그냥 막 굴러 들어와서 우리 돌경기인데 조금이라도 아프자고요. 제작비 아프자고요. 학교가 어디죠? 와이대 와이대. 네, 와이대. 와이대. 아 저도 연대 나왔어요. 반가워요. 아,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53년대 나왔습니다. 저도 연대 나왔어요. 하는데 머릿속으로 그 얘기만 하자. 그 얘기만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네, 아유, 그러면은 우리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초점도 잘 받아야 되고 참 힘들 때가 많은데 이분들이 노하우를 전해줄 거예요. 우리보다 정말 몇십 년을 앞서 사는 몇십 년 많이 노하우를 전해줄 건데 좀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학교 제주도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런 얘기로는 그 학교 없어졌고 없어졌죠. 최고지 최남단 학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태평양에 보이고 놀랍게도 학교에 사슴이 뛰어다니던 곳이었어요. 네. 없어졌어요. 아니 학교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아니 출석을 학교로 안 하고 클럽으로 했다라는 출석은 중문 바닷가. 바닷가. 거기서 뭐 난리도 아니고 파라솔로. 네. 그 응답하라 1994 보면 그 정우 선배 요즘 정우아리가 나오죠. 사실 그 친구가 제가 모델이에요. 그 친구가 저를 모델로 한 제가 우정이잖아요. 작가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러면 안 돼. 좀 찌질했죠. 예, 네, 뭐 시골 출신이고 그때부터 뭐 일단 외모가 이렇게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제 기억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저 같은 그 우리 통기레스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야? 쓰레기통에 거꾸로 통기레스 워라크시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몰려다녔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대학 시절 한 7년 8년에 한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막 너무 추억이 많은 추억이 많죠. 예,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네. 추억이 많다고 했는데 네. 주제 하나 던져주세요.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자, 제가 진짜 이 서두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대학 시절에 있어서 가장 큰 단어 하나만 잡아라. 그러면 사람이죠, 사람.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그 동시대의 삶이었지만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맞아. 거를 최초로 느끼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매력에 빠지면 이 사람의 매력과 그 깊이에 헤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남녀 간의 깊이, 선후배의 깊이, 지역의 깊이, 또 교수님과의 깊이 이러니까 저는 그런 막 사람들과의 맺어지는 관계가 너무 저에겐 경이로운 세계였던 것 같아요. 팔도 여자. 그 이야기하니까 나는 윤 선생 하더라고. 나 윤 선생이 무슨 되게 유명한 선생님인 줄 알았어. 학습지대? 네. 우리 동네에 없었거든 그게. 어디시 경남 하동. 되게 윤 선생이 되게 유명한 선생인가 보다. 근데 저는 그 신입생이 되면 되게 설렜던 게 딱
그 들어가면 여기 동아리 들어오라고 아~ 있잖아요. 근데 아픈 기억밖에 없어 나는. 아, 그 고전어마켓 동아리. 아, 알아요. 아, 네. 너답다 너다워. 아, 저 정말 가고 싶어서 갔어요. 슈베르트 죄. 근데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 주목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신입생 반영에 신입생으로 30명인가 이렇게 왔는데 남녀 비율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쪽에 딱 이렇게 선배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뭐 다 건배하고 막 약간 서 있다가 그냥 갔어요. 저 그래서 생활 못 했어요. 동아리 뭐 하셨어요? 저 연극반 했어요. 연극반. 마당극. 뭐, 주인공? 마당극에서 마당극? 마당하신 거 아니에요? 방자! 아 진짜 그 마당극회 진짜 아, 너무 힘들었어. 그 마당극회는 마당극 하는 데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그때는 데모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민족극회라고 아, 민족극회. 해서. 그래서 이 마당극 같은 걸 민족극이라 그래서 이제 연극은 마치 서양 이런 괜히 그럴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개념. 아니 징하고 꽹과리 다 술 먹으면 되잖아 거기.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연극인데 주제가 민족극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커다란 거 다르고 뭐 광주항쟁 다르고 뭐 우루과이 라운드 다르고 뭐 그러니까 뭐 저는 하도 선배들이 안 놀아줘서 결국 2학년 말에 하나 하나 아니,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동아리 이름은 DMZ라고 비무장지 저희 지금 이 이름급이 사실 어느 이름급이 윤도현 씨가 만든 밴드 최초 이름이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혼수 상태로 그러니까 그종 딱 네. 네, 이름 나오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세대 때는 그런 이름이 청산가리 이름 무게가 있었어요. 우리 땐 가장 핫한 그 동아리는 그룹 사운드였어요. 야. 어떤 동아리가 핫해요? 뮤지컬 동아리. 아, 뮤지컬 동아리. 근데 네. 나도 몰랐는데. 연극 동아리는 여전히 인기. 여전히 인기. 또 꼭 들어가고 싶었던 동아리. 저는 마술 동아리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 마술 동아리가 있어요? 네, 있어요. 생소하다. 네, 또 대학생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놀러 가는 거. MT. 아, 미팅. 네, 목고지라고도 하죠? 예. 네. 맞아 사발로 먹고 아 사발씩 네 사발 맥주랑 환타를 넣어가지고 요즘도 그래 환타를 못 봐요 어 혼나와서 보면 막 술을 사발을 마시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바이트 하나 방법 뭐 뭐야? 왕소금입니다 왕소금 왕소금 주머니에 한 움큼 집어지고 있다가 딱 먹자마자 왕소금 딱 먹잖아요 어.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 것보다 짠 게 더 강렬해요. 그래서 쑥 가라앉아요. 쑥. 왕소금이요, 왕소금. 천일염으로 드셔야 돼요. 꼭. 신원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네. 술은 막았는데 치매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MT 가면 딱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남거든요. 하나는 술 먹고 이제 그 디타임이라고 그러죠. 디타임. 야자 타임이요? 아니 디타임. 디스코 타임. 디스코. 네. 아, 디스코 타임. 아, 네. 세대가 약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니또 게임 마니또 게임 우리 때는 그 서태지 하여가 같은 거 틀어놓고 난리가 났었는데 막 시작상 같은 데 설마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불 형광등 이거 형광등 이거 하고 형광등 여기 한 사람 이거 막 끄닥끄닥 하고 아 그때 미팅 같은 것도 아마 하셨을 텐데 진짜 드라마에 나오듯이 이렇게 쭈루루 앉아가지고 수줍게 네. 빵 놓고 이렇게. 그렇죠. 그때는 소개팅보다 미팅이 대세였죠. 미팅 했죠. 근데 이제 같은 꽈팅이라 그러죠. 꽈팅. 꽈팅하거나 또 다른 학교. 다른 학교랑 이렇게 하는 게 대세였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자, 예를 들면 자, 숙명여대 경영학과면 그럼 고대 경영학과랑 만날 거냐? 연대 경영학과 만날 거냐? 두 군데 들어왔는데 어디랑 만날 거냐? 그럼 투표예요. 그럼 이제 예, 그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그 과별, 학번별 굉장한 연대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좋게 말하면. 연대 의식도 있고 과 대표가 되려면 다른 과랑 소개팅을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실적. 제가 과 대표가 된다면 이화여대 무슨 과랑 반드시 미팅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이랬다니까. 그래야 뽑아주는 거야, 걔는. 그런데 나는 안 들어가더라고. 왜 자꾸 이렇게 신뢰가 없어? 아니, 난 그래서 하숙집 팅은. 이건 또 뭐야? 아니, 하숙집은, 하숙집 형들은 나를 끼워줬는데. 꽈미팅할 때는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 옆에 하숙집하고 옆에 아니 한양대 하숙집에서 숙명여대 하숙집 전화하는 거지. 하숙집 방 하숙집 팅할래요 이러면 어. 거기서 이제 또 우리 와이프 하숙집 팅으로 만난 거야. 아 진짜 와. 진짜로 대학교 2학년 때. 아 그럼 대학 주제가 뭐예요? 거기는 소세지 반찬 나와요.
야, 우리는 비엔나 나오는 거. 거기는 뭐 그 캔터큐라이드 나 이런 거 이런 거. 이야기 이어가기 앞서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어요. 네. 아니, 네. 아니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더니 자연!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봐요. 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소리.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훈련을 한 달 앞둔 YBS 아나운서 정태훈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네. 안 간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시범을 좀 보여줄게. 우리 때 학생회장 딱 나오면 제가 학생회장, 전 과학생회장 톤으로 안녕! 하십니까? 대박! 연세! 최강! 임상! 세상의 끝에서 건강을 외친다! 학생 제8대 학생회장! 김! 우! 저! 당차게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투쟁! 아, 원래 이게 기술 좋아, 기술. 맞아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회장. 수식어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톤으로 목이 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 해봐봐. 임팩팅으로 보고만. 민주근명을 개척하는 불패 애국대요 한총연! 사랑하! 99F의 소총연! 사랑하! 13만의 생활안보 투쟁 공동체 북부총연! 사랑하! 자주입 불! 민족국민들! 사랑하! 계속 가요. 아... 이게 수식어가 진짜 한 빨리 행사 빨리 해야 되는데 수식어 이름만으로 한 10분씩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회장 다 소개하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어, 그래요? 약간 저희 대학생들 FM이랑 맞아, 비슷한 것 같은데. FM 뭐예요? FM 하나 보여주세요. 맞아? FM, FM! FM. FM!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아이! 동해 연세! 자주 신대! 부포탑을 맡고 있는 제 이름은 정! 정! 대! 대! 우! 당창 인사드립니다. 오! 이걸 FM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무용과 한번 보여주시네요. 갑니다. 시작!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연대에서 송현지를 맡고 있는 송현 갑자기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청률 90%에 빛나는 전설의 방송 우리 빛나는 밤의 제2대 MC를 뽑는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1번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험번호 1번 정태용입니다. YBS 아나운서 하면서 1대 아나운서를 이제 갈아치울. 네. 다음! 저는 지금 YBS 아나운서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송세연이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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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모만 있으면 뭡니까? 네. 더 빛나는 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3번 박소정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부터 시작하시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대학 방송국에 들어간 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고등학교 때까지 지방에 살아서 사투리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맞나? 맞아요. 그래. 그런데 진짜 아나운서 하고 싶어서 사투리 고치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이래서 진짜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 방송국 아나운서로 들어갈 수 있어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힘을 실으려고 다른 아나운서 목소리 많이 들으면서 연습 많이 했고 평소에 친구들 만날 때도 사투리 안 쓰려고 많이 노력. 그렇게 노력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연하고 있는 게 가장 자랑스럽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실적이 되지 않을까. 벌써. 가장 최고의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들어온 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좀 공부를 남들보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 성실성을 바탕으로 지금 면접에서도 제가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고대 출신이신데 그 고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현전은 일단 그렇죠, 일단 고현전. 예, 네. 고현전이고요.
연대와 고대가 붙지만 항상 고대가 조금 더 유력한 아마 항상 응원만 봐도 고대가 조금 더 앞서 있고 네 경기력도 제가 봤을 땐 고대가 더 앞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어 됐어. 연대보다 됐어. 고대가 우선이에요 사실. 저도 가끔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는 고현전이라고 하고요. 오. 네. 옛날 같으면 이완용 같은 거예요 지금. 됐어 해냈어. 네. 잘 말씀해주세요. 저희 회장님 고대 출신이십니다. 저는 사실 고대를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오늘도 상징이 왔는데. 홍상원이야 홍상원. 아 좋다. 하지만 뭐 연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 그렇지. 있기 때문에. 네. 고대 연대. 그렇지, 그렇지. 네? 고대 연대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자, 시간 초과. 네. 전 비록 사장님이 고려대 나오셨지만 지금 제가 사장님 밑에 여기 을밤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을밤에 더 존중을 하고 뭐 학교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고대냐 연대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고대냐 연대냐. 그래서 학교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요. 네, 저는 다시 재수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네, 회장님 뭐 한 말씀 질문. 예, 네,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시간 초과. 땡. 네, 저는 이런 정적에서 춤사위를 보여드릴 자신이 있고요. 모든 시키는 대로 다 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열정을 담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 모의 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그 사람의 극한 상황에서 그 매력이나 뭐 특장점, 단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삼촌 같은 마음으로, 오빠 같은 마음으로 조언. 그럼 지금 보면 먼저 얘기를 하더라도 다음에 얘기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 그 얘기를 활용하라는 거지. 네,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질문은 의도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니까 머리가 먹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이 지형지물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 면접이라는 건 안 와서 시험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여기 와서 앞사람이 한 얘기에 정반대 얘기를 하면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지형지물 활용하고 연결감 가져가는 걸 좀 노력하면 좋겠다. 이 사람이 과연 고대를 좋아할까? 아니면 연대를 좋아할까? 제가 원했던 대답은 사실은 세 번째 우리 학생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회사잖아요. 회사에서 학벌도 타파하고 하는 회사인데 본인이 연대신데 싫어하지만 고대를 하겠다. 솔직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항상 답을 할 때는 BEI라고 해서 행동, 비헤이비어와 이벤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줘야 상대한테 전달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이야기했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사투리를 고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제 로프트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고 자기의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를 주고 싶어요. 네. 사실 우리가 뭐 반장난처럼 모의 면접 이렇게 얘기했지만 항상 내 얘기는 자신이 있고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훈련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반대의 관점에서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오면 생각하지 못했던 말처럼 느끼고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상생활에서부터 뭘 하던 간에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해야 하겠다라고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게 꾸준히 훈련된 사람은 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대할 수 있겠죠. 정말 앞으로 정말 나라를 책임질 푸릇푸릇한 우리 청년들에게 큰 박수 드리면서 야 감사합니다. 돌아간다면, 네, 돌아간다면 요거는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네. 뭐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너무 교과서 같은 공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제가 요즘에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점인데 정말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딱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인생에서 거의 없더라고. 그렇게 치면 정말 평생의 먹거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 그렇죠. 건 맞아요. 정말 그렇죠. 죽도록 공부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교과서 아니면 참고서적, 여러 단행본들, 논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스스로 주제를 잡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보다는 공부를 저는 그걸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봐요, 대학생들은. 시기적으로? 예, 그래야지 왜냐하면 사회생활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실제로 공부할 시간 많지 않잖아요. 진짜 가슴이 와닿아요. 사실 자 볼까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나요? 1592년. 네, 그거를 서경석 씨가 방송에 나와서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1호부 있을 때가 아니다 해서 1592로 외웠다 이러면서 재밌다 그렇게 된 거예요. 1592 임진왜란은 외우고 있지만 난중일기는 한 번도 안 읽어본 그렇지.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배워야 될 건 뭘까요? 임진왜란, 전쟁의 참혹함, 그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백성들의 피폐함, 썩은 정치부터 뭐 당쟁의 폐해, 뭐 군사력, 뭐 정말 배울 게 많죠. 근데 우리는 1592 임진왜란. 정말로 알아야 될 거는 못 느낀 채로 껍데기만 외우고 아 역사 공부했네 이렇게 느끼고 그래도 전혀 지장이 없이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 정말 진짜 지식을 왜 공부하지 못했을까가 사무치게 가슴이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아는 동생이 이번에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그 친구는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아 나는 세계여행을 한번 떠나봐야겠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떠나는데 대신 조건이 이렇게 막 얻어서 가는 뜻이 아니고 세계에 뻗쳐있는 한국인의 기업가들을 만나보자. 와. 그래서 그 명단을 파악해내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취재를 하고 그러면서 세계여행을 떠난 거예요. 야. 결국에 다른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국내 여행도 못 가고 그 술을 먹으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많은 비용 안 들이고도 전 세계를 다 보고 온 친구예요. 사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인프라거든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대학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놀아라, 공부해라, 여행가라, 연애해라 같은 액션이 아니고요. 진짜를 하라라는 거죠, 진짜.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 스펙 쌓는 게 나쁜 거냐.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뭐가 문제인 거냐면 본인이 진짜 원하지 않는데 남이 다 해야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스펙 쌓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내가 정말 공모전이 즐겁고 막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만드는 게 너무 즐겁고 내가 막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하는 게 너무 신나고 그게 가치 있게 시간을 잘 쓰는 거고 그게 정말 대학생활인 거죠. 네. 대학생 때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다단계만 안 하면 돼요. 다단계 빠지시면 안 되고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돈을 한 15? 을 준다. 아니면 20살로 돌아간다. 물론 이거 노인분들께도 설문조사를 했었지만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20살로 가거나 10억 너무 약한가? 아, 이거는 뭐... 다 10억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억 손 들어봐, 10억. 스무 살. 20살이죠? 난 당연히 20살이죠. 그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타협하고 싶은 건 군대 갔다 오고 난 21살 안 됐다. 아, 난 진짜 군대 때문에 나도 망설여. 군대 갔다 오고 21살.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 분당 20살 때 생각하는 갑을 관계와 지금 생각하는 갑을 관계. 먼저 20살 때. 20살 때 저는 되게 특이했는데 저번에 출연했던 제 쌍둥이 동생. 우재님. 네, 그 친구가 공부를 저보다 훨씬 잘했고 저는 지방대를 갔고 그 친구는 서울에서 좋은 학교를 갔고 그러니까 저에게 30년간 갑은 김우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가족 내에서든 친구들도 내 동생을 알고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나오면 내 얘기를 하고 그치 동생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교받는 관계에서 김우재는 나에게 30년간 갑이었지. 지금에 있어서 갑은 누구예요? 완전. 20살 때 나에게 갑이란 아버지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사실 제 나이가 내년이면 35인데요. 35년을 살았다가 아니고 과연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았던 것은 몇 년일까요? 35년 중에 절반의 절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사실 그런 쪽에서는 아직 어린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제 삶을 살라고 했고 저는 또 제 삶을 살라고 했었죠. 근데 또 지나고 보니 지금의 갑은 또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냐면 어느새 아이의 아빠가 돼버린 저 이제 제가 갑의 입장이 됐는데 굉장히 그 부담감도 커지고 가면... 예. 그 이제서야 아버지의 좀 심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죠. 남의 눈치 보는 게 눈치가 모든 사람의 감이야. 모든 사람이 진짜 너무 그 속에서 정말 일단 사투리 쓰고 그 다음에 좀 외모가 좀 늑하고 너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런 남의 시선 의식 그 속에서 정말 많이 주눅들고 그래서 좀 그랬었던 것 같고 나 빼고 다 갑처럼 보였죠. 네. 당시의 갑은 눈치였다 그런 이야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의 네. 갑은 동근영 PD? 20살 때 갑을은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지금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데 20살에 있어서 갑은 뭐냐? 세상의 시선이죠. 그 무슨 이야기냐면 20살 때 세상은 너 고등학교 때 몇 등 했니? 그렇지. 너 대학 어디 갔니? 무슨 과니? 점수 몇 점 받니? 부모님 연봉 얼마니? 뭐 이런 이미 세상이 얘가 평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1등, 뭐 연고대 2등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선에서 자유로웠던 20살은 거의 없었던 게 우리의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이제 40살이 된 저희가 지금 그 시절 돌아보면 깨닫는 게 있죠. 아 세상은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였다라는 거. 지뢰 걱정했죠. 그렇게 나를 주목해서 보는 세상도 애당초 없었던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지 사실 그닥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20살 때에 내가 만난 세상은 이미 다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계속 그런 삶이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살의 갑을은 세상의 시선이 갑이고 40살의 갑을은 뭐냐 지금의 갑은 리얼이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 갑인 거죠. 날라오는 카드값, 분유값, 월세, 전세, 자동차 휘발유 지금 그러니까 전세 올릴 때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 리얼 갑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슈퍼어리돼서 잘 슬기롭게 이겨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의한 을이 뭐였죠? 문제해결을 즐기는 사람들. 네, 여러분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주소 우리 재호는 오랜만에 태국 바로 한번 갑시다. We make two for day. 네, 을다파라 1994 정말 추억 여행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희 다음에도 또 신선한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